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입니다. 오늘 7월 4일 토요일 아침인데요. 셀트리온 단기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 말씀드리기 전에 전일 마감되었던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해외 시장 한번 간단하게 체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그러니까 독일 0.64% 하락, 영국 1.33%로 전전일 강하게 상승했던 부분 약간 조정받는 양상이고요. 선물은 미국 시장 개장이 되었었거든요. 다우 선물 0.53%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 선물 0.29%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여기가 일봉인데요. 다우존스 포시자면 20일의 저항을 좀 받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우존스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실적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좀처럼 20일권의 저항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비해 언택트 관련되어 있는 아마존, 뭐 넷플릭스, 뭐 테슬라 등등등등 이슈가 그래도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언택트 관련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나스닥은 신고가 연일 갱신해 나가면서 양호한 모습입니다. 양봉이 4일째 갔다가 어저께 조금 조정받는 모습인데 양호한 조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미국은 다우존스가 20일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나스닥은 지속 상승 잘 하는지 여부 큰 폭으로 조정만 받지 않는다면 양호하다. 그렇게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은요 전일 기관 상당히 지금 4일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플러스권 코스피입니다. 코스닥도 외국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큰 그림을 먼저 좀 보셔야 되는데 외국인이 그동안의 기조가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해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선물을 강하게 사주지 않습니다. 기조의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보시자면 물론 15,000계약 6월 선물 만기일 이후로 15,000계약 정도입니다만 앞전 상황에 비해서는 선물을 많이 사주고 있지 않고 적절히 그냥 상방향 배팅은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예전처럼 강하게 선물 매수를 해주진 않고 드문드문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에 매수세도 이제 좀 들어오고 있다. 자, 이러한 큰 변화가 좀 있다라는 걸 먼저 염두에 좀 두시고요. 전일도 개인과 외국인의 장막판에 손바뀜 넣으면서 외국인이 매도 추세로 가고 있던 코스피 매수로 누적 마감된 그런 상황입니다. 기관은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면서 4일 연속 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틀 전에는 기관의 쌍끌이가 제법 한 번씩 들어옵니다. 퐁당퐁당 그죠? 자, 이러한 부분들은 코스닥의 급등한 종목군들 저점 약간 조정받았다 싶으면 사들어오고 좀 올랐다 싶으면 차익 실현한 빠른빠른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일 상당히 고무적인 것은요 우리나라 양대 시장 다 20일을 돌파하는 상황입니다. 자, 미리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20일 권역을 돌파하려면 개인의 힘으로는 좀 부족하다. 반드시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 했는데 전일 뭐 외국인 소폭입니다만 매도세 있다가 걷어들인 그런 상황에서 기관 외국인 쌍끌이 코스피 코스닥은 외국인이 그래도 420억 좀 사주니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셀트리온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텐데요. 자, 그럼 요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미국 시장이 전일 휴장이었기 때문에 미국 선물이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월요일날 아침에 다시 개장된 미국 선물이 만약에 반등 시도 나온다든지 하면서 추가 하락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전고점 인근인 2217 인근까지 갈 수 있다. 저는 시장을 나쁘게 보기보다는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반등도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계속 피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양대 시장 다 왜 인버스를 이야기를 한 번을 안 하잖아요. 최근에
여기서 인버스 딱 청산하고 난 이후로 시장이 밀리려 해도 크게 폭락하지 않고 그대로 끌어당기려는 그러한 조짐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자꾸 내놓는 모습, 그리고 미국이 정치적인 부분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을 위한 부분에서 과연 중국과 마찰을 해가면서 주가를 더 흔들리게 만든다면 본인에게 불리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했습니다만 오히려 강하게 랠리하고 있습니다. PMI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양호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우리나라 시장이 양호해질 수 있는 하나의 근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우존스가 여기 돌파만 하면 양호해지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거의 정배열입니다. 나스닥도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고 신고가 가고 있죠. 자, 반도체 지수도 모든 이평선 다 돌렸습니다. 독일도 보시면 이평선 다 돌리고 추가 상승 가능한 구간이고요. 중국은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환율도 양호한 편이니까 1200원 인근이지 않습니까? 별로 걸림돌 없다. 기관 계속 사 들어오고 외국인도 이제 퐁당퐁당 조금씩 들어온다.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의 전략을 닥터케이는 30만원과 33만원권의 박스권 매매를 하라,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여기 딱 보시면 30만원권 그죠? 가면 여지없이 들어올린 게 보입니다. 자, 지금 현재 30만원권에서 약간 흔들림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은 분봉으로 보게 되면 더 확연하게 30만원을 지키려 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자, 분봉의 필요성이거든요. 자, 30만원은 이전에 저항을 받던 권역입니다. 좀 더 좁혀서 한번 볼까요? 이전에 저항을 받던 부분이 돌파가 되면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0만원권은 지킬 것이다. 30만원권 오면 매수, 33만원 인근 가면 매도 의견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30만원 가니까 못 넘어가고 계속 저항받던 부분을 강하게 뚫으면서 33만원권까지 갔으니 여기 30만원 오면 들어올리고 이탈하는데도 다시 들어올리고 30만원이니까 지키고, 자, 30만원이 확실한 지지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단기 매매가 조금 자신이 없는 분들은 조금 더 20일권 내지는 28만원권까지 기다리라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는 시장이 바이오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뉴스 하나 전하자면요, 램데시비르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개발한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원래는 에볼라 치료제로 사용된 부분인데 이게 폐렴 정상이 있는 부분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13분이 사용하고 있다 라고 나오는데요, 미국이 싹쓸이 했다 그럽니다. 50만명 분, 자, 이것이 7월 분은 100%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거요. 8월 9월에 90% 분을 미리 독점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3개월 동안에 램데시비르 출하량의 92%를 미국이 그냥 꽉 싹쓸이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건의 안보상, 예를 들면 램데시비르밖에 치료자가 사용할 수 없다 하면 끌려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셀트리온이 동물 임상에서는 통과했고요, 마치고 이제 7월 16일부터는 임상 일상에 돌입한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대감들이 있고 진단 키트라든지 나머지 제품군들, 램시마, SC, 뭐 허주마, 트룩시마 이런 부분들 계속 매출이 신장되고 있는 부분 있으니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30만원권에서 잘 밀리지 않고 확실한 지지권을 보이니까 30만원 오면 매수, 그죠? 그리고 32만원에서 33만원권 이렇게 넘어갈 때 흔들림 보이면 또 조금 차익 실현, 내려오면 다시 팔았던 거 다시 매수, 이러한
박스권, 단기 박스권 전략을 쓰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중장기로 쭉쭉 들고 가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물론 성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눈앞에 보이는 박스권의 모습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냐. 30만원 사서 33만원 매도해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적당히 청산했다가 다 말고요. 그러니까 물량을 조절하시라 이 말입니다. 30만원 오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30만원에서 아까 여기서 팔아 먹었던 차익 실현했던 물량 다시 추가하고 수익이 났기 때문에 한 주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셀트리온 주주들의 로망이 뭡니까? 주식수 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적당히 조절해 나가면서 저점 부위인 30만원, 단기 저점 부위인 30만원에서는 매수, 그 위에 32만원에서 33만원 인근에서는 적절히 차익 실현해 나가시면 베스트 트레이딩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계속 방송에 로딩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챙겨보시고요. 조금 더 간단하게, 자, 21선이 무너지기 전에는 홀딩 가능하다. 그거보다 전에는 차익 실현의 시그널은 33만원에도 드렸습니다만 5일선 무너질 때 여기에서 아직까지 5일선도 안 무너졌으니 조금 더 봤다면 5일선 무너지면 던지라고 차익 실현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아직까지 여기 이탈된 5일선 위로 잘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30만원에 여기 팔았던 물량 다시 사놓는다면 그죠? 더 잘한 매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31만 5천원권이 무너지는 라인 아닙니까? 30만원이 15,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5%인 건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핵심은 20일 이제 무너지면 안 된다. 5일선 올라탔으니 강하게 올라간다면 33만원권까지, 얼마나 강하게 가는지 여부 챙겨보시고 33만원 한 번에 뛰어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계속 홀딩 가능하겠죠. 유동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 바꾸기가 아니라 여기 돌파하기 힘들었던 23만 2천원을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돌파한다면 홀딩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일선 이탈하는 이러한 음봉 나오면 차익 실현 일부, 그죠? 그렇게 계속 매수 매도를 적절히 섞어가면서 매매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가볍게 짚어본다면요, 20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0만원권에 상당한 저항을 받았던 종목인데 여기 음봉이 이렇게 크게 밀리는데도 대번 들어올리죠. 10만원권이 베스트 포인트고요. 20일이 무너지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영국의 임상실험도 지금 진행 중이죠. 램시마가 효과가 있다 해서 코로나 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한 임상실험도 돌입해 있는 상황. 다만 신규 매수를 하고 싶으면 너무 급하게 하진 마시고 10만원권까지 조금 밀릴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 조금 더 관망하시기를 권유드리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는 셀트리온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 물론 강하게 올라와서 이격이 있어서 신규 매수 하지 마라 했던 여기 구간과 전략이 달라지죠. 30만원권까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으니 이제 30만원을 하회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본인 스스로 매매 포인트를 딱 잡고 매매하신다면 30만원과 33만원의 단기 박스권 매매를 해보시라 라고 제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요. 시간 나시면 방송 여기 추천 방송에 셀트리온 관련되어 있는 기술적 분석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닥터케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